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1월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11월 1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양호했거든요. 자, 다우존스가 0.97%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2.01% 상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속으로 상승해서 1.24% 상승 마감했고요. 독일도 1.42%, 영국, 프랑스 등등 거의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가장 주시해야 된다고 닥터 K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해 종합 지수도 1.35% 상승. 자, 오늘 여기 20일을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이중 바닥 어느 정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단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일단 여기 보면 또 헤드 앤 숄더, 여기 헤드 앤 숄더죠, 그죠?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자, 대만도 2.9% 강한 상승, 니케이도 어저께 상승했거든요, 그죠? 2.16% 상승. 자,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조금 약해요, 그죠? 약합니다. 자, 일단 전일 해외시장은 양호했는데, 야간시장에서도 같이 반응했습니다. 야간선물 옵션 시장에서 플러스 0.55% 상승. 외국인이 1018계약, 1018계약 매수를 하면서 1018계약 매수를 했네요. 왜냐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자, 상승에 동참했는데요. 콜옵션, 풋옵션이 오른폭이 보십시오. 콜옵션은 등가격, 어저께 옵션에 대해서 설명 방송 좀 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내가 선물옵션 매매하지 않더라도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지수가 왜 그렇게 등락이 나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예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콜옵션은 18% 올라, 뭐 18% 오른 반면에 풋옵션은 22% 빠졌고요. 여기 외가격 보시면 33% 오른 반면에 37% 45%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른폭은 조금 둔화되고 내림폭이 커져야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양합, 이것을 양합이라 그러거든요. 같은 형사가에 있는 콜과 풋에 그냥 용어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6.3이죠. 이게 장 후반에 가면 한 6미터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왜?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이쪽 양합이 6.3인데 나중에 장마칠 때쯤 되면 6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세율. 세율 있나? 이런 거 잘 봐라고. 이게 고급이야, 고급. 무료로 누가 이런 거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돈 한 100만씩 내야 가르쳐줘요, 한 달에. 안 가르쳐줍니다, 절대로.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그래서 오르는 거는 작게 오르고 내린 거는 많이 내린다. 점점점 심해진다. 그리고 만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기 있는 등가격 인근에 빼고는 나머지는 급격하게 빠진다. 왜? 확률이 점점 떨어지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264.1입니다. 지금 코스피. 여기 있죠, 코스피.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하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돼요. 그죠? 그러면 풋을 260을 사면 지금 1.40이죠. 260으로 가려면 4포인트 빠져야 돼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1점 몇 빠져야 된다고요. 1점 몇 프로. 그죠?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1.4입니다. 근데 점점점점 지수가 올라가거나 하루 이틀 남겨놓고 하면 결코 쉬운 게 아닐 수도 있거든, 4포인트 빠진 게. 그러면 이게 막 급격하게 1.4가 막 0.5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옵션이나 선물 포지션들 때문에 지수가 흔들흔들한 것도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동시효과 잠깐 상황 볼게요. 동시효과 막 흔들흔들 하네요. 기분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아유, 참. 자, 핸드폰으로 지금 전체 동시효과 어떻게 되는지. 야, 이 뭡니까?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09 일단 예상되고 있고요. 이건 뭐 아직까지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코스닥 지수 0.8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할 만한 뉴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추리자면요. 미국이 뭐 페이스북 등으로 인한 실적 호전 그런 뉴스 때문에 급등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삼성전자도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다 알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에 너무 치중해져 있는데 반도체 경기 별로일 것 같다는 것을 최초로 기업 IR 있죠. 그쪽에서 발표를 했답니다. 삼성에서. 그래서 아마 큰 전략적으로 사업 개편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이오에 삼성이 뭐 사활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부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좀 경쟁이 점점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예측들이 있고요. 자, S&P에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모비스를 등급을 낮춰버렸습니다. A-에서 AAA+ 등급으로 4년 만에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한 2년 이내 수익 내기는 힘들어 보일 거다. 수익성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일 거다는 일단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현대차 닥터게이도 관심이 있었는데 추세가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접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무너지는 순간 던졌어요. 자, 만약에 버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20% 가까이 하락 맞았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동적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매수를 해야 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사라지면 바로 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손절매이든 차익 실현이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12만 원대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매를 계속 했었다가 수익도 났었죠,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수익도 났었다가 그 다음에 가볍게 손절하고 넣을 수 있는 게, 자,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훅 빠지죠. 삼성전자도 최근에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여기 44,000, 43,000원 정도는 적어도 지켜야 되는데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뭐 여기 밑에 사서 좋아가지고 뭐또 수익 났다는 분도 계신데 그건 잘 하셨고 제 기준에서 뭐 잘했다 할수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알아서 뭐 수익 내면 그게 잘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닥터케이는 흔들림이 없다. 우상향도 아니고요. 여기 월봉상으로 44,000원대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지는 모습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자, 주위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서 31만 원대에서 왜 던지지 못했느냐, 왜 의견을 좀잘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여기만큼 여러분들 손실을 피하게 해드렸다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마음 아픈 거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는 매도를 좀 하셔라. 그렇게 하면 손실이 줄어드니까 아니면 수익 폭을 반납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지. 절대 딴지도 아니고 셀트리온에 대한 억하 심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밝혀둡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상처를 흡입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교훈을 좀 가지셔라. 이런 매도 시그널에서 못 던졌던 거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다는 것 다시 한번 더 밝힙니다. 자, 동시효과 우리 가지고 있는 건좀그 시기 아닙니까? 아직 몰라요. 열어봐야 알아요.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죠. 아직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야, GS 홈쇼핑 이게 호가가 너무 얇아가지고요. 호가 얇다는 게이 갭이 너무 심해. 나중에 장중에 보시면 알겠는데, 간단하게 전일 수급상 체크할게요. 자,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 없고요. LGU 플러스 전일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외국계 매수세 계속 잡힌 종목입니다. NC소프트도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는데 기관이 좀 던졌네요. NC소프트 자 전고점
위로 강하게 치고 가면 수익 확대된다. 세 종목이 플러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 LG유플러스, NC소프트까지 플러스고 GS홈쇼핑. 전일 기관에 좀 양매도가 나왔는데 반등시도 나오면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세 종목에서 플러스 더 확대되고 GS홈쇼핑 조금 소폭 마이너스로 손절을 하든지 하면 포트폴리오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글님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빨갛네요. 그죠? 코스닥은 지금 동시효과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근데 코스피가 왜 마이너스로 잡히죠? 이야, 참. 어저께 장막판에 억지로 땡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무슨 말? 어저께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동시효과, 그러니까 윈도 드레싱, 월말 효과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거든요. 어저께 억지로 땡긴 것 같으면 밑으로 좀 처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억지로 마지막에 좀 땡겼다고요. 누가? 외국인이. 외국인 계속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어저께. 그런데 막판에 천 몇백억 땡겼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플러스 1300억 딱 올리면서 끝냈는데 억지스럽게 땡겼다면 실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마지막 마무리만 했다면 오늘 매물 넣은다면 조금 무리가 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 지켜보죠 일단. 그러나 뭐 강하게 상승 출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별로입니다 일단은 현재. 자, 장 개장 30초 전입니다. 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쉽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엄청난 자금들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활을 걸고 목숨 걸고 붙는 장소예요. 쉽게 옆집 아줌마 이야기 듣고 사고 팔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뼈 있는 이야기 한마디 할게요. 옆에 영희 엄마가 뭐 좋다더라 사볼까? 옆에 철수 아빠가 뭐 애가 먹었다더라 그래가 내가 먹을 것 같으면 주식시장 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 안하는, 속된 표현 좀 쓸까요? 공부 안하는 호구들이 돈을 갖다 바쳐야 기관 외국인들이 고액 연봉 주면서 그리고 점포 럭셔리하게 꾸며놓고 영업할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호구되기 싫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 포함해서. 자, 장 출발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한 바이오주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지금 전기전자가 하루 걸러 하루 들어오면서 전기전자 바이오를 땡겼다 놨다 하면서 지금 지수 컨트롤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남북경협 오늘 강하게 반등,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여행 관련주도 뭐 괜찮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뭐 그만 해요. 금방 돌았을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자, 20일에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20일만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LGU 플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0일선 저항, 여기 16,200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하면 17,000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해. 가다가 튕겨내려고 이러면 좀 그래요. 그러나 통신주가 추세가 가장 괜찮은 종목 중에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꼬꾸라지진 않을 겁니다. NC소프트. 자, 20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갭 하락에서 재빠르게 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 20일만 깨면 문제없어요.
무슨 말? 42만 3천원 정도, 여기 21만 훼손 안 한지 정도만 딱 지켜보셔라. 홀딩할 겁니다. 한번더 가면 위로 가요. 홀딩할 거예요. 내일까지 옆으로 여기만 안 깨면, 42만 때만 안 깨면 홀딩 가능하다. 다잘 적어 놓으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강하게 돌파하면 45만원대까지 갈수 있어요. 왜?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 안착했기 때문에, 밀리면 푹 빠져야 되는데, 안 밀리고 그대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세손 쇼핑 또 빠집니까? 야. 일단 지수 홈쇼핑 더 지켜봅니다. 한 20만원권까지 반등 강하게 나오면 적당히 처리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지켜볼 겁니다. 20만원권 가면 한5% 정도 손절하는 거 되겠네. 5% 좀 넘어가겠네. 그죠? 10% 되겠네, 그죠? 아, 그러면 곤란한데. 10%입니까? 야, 양아, 너 이거 평균 단가 얼마야? 지에서 홈쇼핑. 너무 실망할 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바운드 한번 정도 넣을 겁니다. 자, 올려놓고. 자, 오기 누님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 평균 단가 얼마인가 빨리 좀 남겨보세요. GS 홈쇼핑. 좀 바빠요. 그래야 빨리빨리 전략을 판단하죠. 자, 이거 뭡니까? 갭 상승했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꼬랑지 보이나 안 보이나 봐야 됩니다.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뭐, 이게 채팅으로 보내나? 20만 6천. 20만 6천. 20만 7천원. 그러면 20만 6천, 20만 7천원이면 19만원 깨지면 16천원 깨지는 거잖아. 16천원이면 20만 6천원이면 8%? 한8% 넘게 한8% 깨지는 셈이네. 야, 어이가 없습니다. 자,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GS 홈쇼핑만 잘 빠져나가면 별 문제 없어요. 잘 빠져나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를 믿고 있습니다. 여기를. 실적 발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려감에 좀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야, 밑으로 깬다. 밑으로 깨면 곤란하거든요, 사실. 실적 발표가 2일날 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내일이다 말이죠. 오히려 실적 발표 우려 때문에 딱 그게 해소가 되고 나면 반등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일단 하여튼 잘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교적 추세를 돌려냈고, 여기 인근을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냈다는 것은 장이 그렇게 폭락한데 받쳐냈단 말입니다. 뭐 이런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그죠? 여기 그렇게 폭락장에도 버텨내는데 지금 실적 우려감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빠져나와 보죠. 자, 다시 한번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지 체크하겠습니다. 외국계 약간 매도. 자, 오늘 이것도 올선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20만 9천원, 여기 21만 원대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홀딩할 겁니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할 거예요. LG유 플러스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강하게 돌파해서 60일 뚫으면 이것은 17,000원 인근 정도 가면 차익 실현할 거예요. 왜? 가면 튕겨 내려올 거거든. 다시 잡을 겁니다. 튕겨 내려오면. 그건 그대로 안 들고 있습니다. 왜? 추세 안 무너졌거든. 이렇게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 위에서 만약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 안할 겁니다. 여기를 저항을 받고 여기까지 가면 한번더 저항, 그 위에 저항해서 밀릴 가능성은 없거든. 적당히 끊어내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전략이 그렇게 달라요. SK 이노베이션도 이거는 보세요. 밑에 받치고 있고 여기 가니까 그냥 눌리는 거 그냥 좀 감안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NC소프트 야 여기 돌파합니다. 이거 뚫으면 올라가요 여기.
이것도 홀딩입니다. 안 팔아요. 여러분들 홀딩 잘해야 돼요. 오늘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뭡니까? LGU 플러스. 근데 이거 넣은다고 다 넣은 거 아니더라고요. 뭐? 이 플러스 지금 잡히고 있어.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뭐 비교적 근사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매도 넣으면, 아, 매도 넣은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매수 넣는다고 너무 좋아하나 하지 마시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라고. 비교적 양호입니다. GS 홈쇼핑만 돌았으면 돼요. 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0.58% 상승. 그리고 코스닥 1.50% 상승. 야, 지수는 좋은데. 체감이 안 좋아요, 체감이. 짜증나네요. 아, 참. 그럴 때도 있겠죠, 뭐. 자, 5일선을 양대 시장 다 돌파 시도했습니다. 5일선 돌파했어요. 자,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더 홀딩 가능합니다. 양봉으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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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세우면 좀 힘든데, 조정 받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다가 좀 쉬주고, 가다가 쉬주고 했기 때문에, 좀더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321억 매수. 자, 기관은 매도, 양대 시장 다 매도. 코스닥이 양대 메이저들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큰 폭으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자, 뭐 눈치보기입니까? 외국인 살짝 매도 나오고요. 기관이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풋옵션 10억 들어오고 있죠. 땡큐. 풋옵션 30억, 50억으로 막 늘어나라. 닥터케이 주식 상처부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50억씩 이렇게 사면 지수 안 빠집니다. 더 사라. 풋. 더 사라고. 풋 박살났어요. 보나 안 보나 뻔하죠, 뭐. 보이십니까? 그죠? 전일 30%인가 20몇 프로 빠졌고, 다시 시작에 또30% 빠졌어요. 그럼 얼마나 빠졌습니까? 많이 빠졌어요. 야, 전기전자가 유독 강하네요, 그죠? 건설주, 그동안 좀 낙포 있었던 건설주가 좀 강하고, 철강, 바이오가 또 강합니다. 자, 남북 경협. 뉴스는 별로 안 좋던데. 남북 경협이 가네요, 그죠? 통신주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 통신주 다시 더 가려고 하고 있죠. 통신주. 아, 갈수 있다 생각하고, 석유화학도 가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갈 거예요, 아마. 그죠? 석유화학. 섹터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쉬어주나? 큰 상관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21만원대 여기 저점을 깨는지 여부. 여기 그리고 더 좋게는 여기를 어저께 안 깼어야 되는데 대박 깼거든요. 여기 일단 저항입니다. 22만 4천원권 잘 넘어가야 돼요. 선딱 끊었죠. 추세선 무슨 라인? 넥 라인 깨졌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 못하는 게 기본입니다. 돌파 못하면 또 비실비실 할수 있어요. 돌파해야만 23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3만원 돌파하면 23만 5천원, 그 위에 또 24만원. 그 무슨 말입니까? 계속 저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폭포수처럼 낙폭 심한 음봉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목숨줄 살려놓은 거예요. 목숨줄. 여기가 깨진다. 21만 깨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할 겁니다. 좋게도 이야기 안할 거고 나쁘게도 이야기 안할 거고 눈에 딱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가 넥 라인이에요. 22만 3천원 오늘 넘어가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그러면 그 위에 23만원 저항대, 밑으로는 21만 7천원, 21만원대 깨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거 말고는 할거 없어요. 자, NC소프트. 일단 여기 전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했는데, 42만 6천원 여기권 안 깨면 양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 안 깨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정도. LGU 플러스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놨거든요. 탄탄하게 받쳐놨으면 추가 상승 가능해요. 일단 볼게요.
여기 안 깨는 게더 좋겠죠. 16,000원. 지지 저항선들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나중에 능동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SK 이노베이션 오늘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별 문제 없어요. 여기만 지키면 된다. 아, GS 홈쇼핑이 문제네. 빨리 19만 7천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우려감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미리 알고 있는 세력들이 던지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그 이전에 좀 샀었거든요, 그죠? 기관도 뭐 사주고, 그죠? 여기 보면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쫙 늘면서 여기를 반등을 시도했단 말이죠. 기관은 그 전에 샀다가 조금 줄이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밑에 하단을 깰 확률보다는 그래도 반등 시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해서 불확실성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반등 한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19만원, 18만 7천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제가 못 보고 있을 때라도. 그런데 와다다닥 던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호가가 촘촘하지 못한 경우 많이 있어요. 와다다닥 던지면 몇천원 밑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살살 조절하십시오. 거기에서 빠진 8% 10%는 다른 데서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그죠? 반등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우려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포트폴리오로 확충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겁니다. 자, 80만 분 계시네요. 좋아요는 몇 분 눌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를 줄 모르신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중단에 보시면 채팅하는데 보면 꼽혀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왼쪽 편에 있는 좋아요 누르시고 두 칸 옆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됩니다. 손가락 세 번 움직이면 되거든요. 닥터K 새벽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번 눌러보십시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85분인데 몇 분 누르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지금 보고 계신다. 구독 누르고 보십시오. 그러면 실시간 알림 가니까요. 유튜브가 빼놓고 안 보내는 거 빼고는 다 갑니다. 자, 좋아요 누른지 한번 체크할게요. 몇 개인가. 30개라면 안 해요, 방송. 51개네, 그래도. 그래도 87분인데 좀 더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싫어요도 있네. 야, 듣고 있냐, 싫어요? 나가라. 싫으면 쓸데없이 들어가 난리 치지 말고, 병신아.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기분 안 좋아요, 솔직히. 난 방송하는데 들어가고 싫어요. 뭐하러 누르냐? 나가, 귀 나가면 되지, 싫으면. 병신 같은 게, 아이. 왜 싫냐? 아이. 니가 좀 해봐라. 여기 댓글 남기고. 야! 싫어요! 내 인정해줄게. 싫을 수도 있지. 사람 다 좋을 수 있냐? 니가 남기라고. 여기 댓글. 니 사이트 올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 정도 하면, 이만큼 하면 좋아요 누를 수 있지 않겠냐? 한번 보자. SK 이노베이션. 별로 안 던지고 싶어요. 꼭 한두 놈이 있어요. 아니. 전 솔직히 말해가지고 좋아요는 눌러봤는데 싫어요는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냥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쌍욕 하는 방송에도 전 싫어요. 안 눌렀어요. 왜? 아이고, 지랄 하나요. 그냥 나왔어요. 그럼 되는 거지. 참, 아이. 됐습니다. 흥분한 제가 이상한 놈이죠, 뭐. 어떤 놈들인지 다 알아요, 제가. 제가 잘라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걔들이겠지, 뭐. 얄팍하게 여기저기 쳐붙고 지 이득만 찾으려는 얄팍한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제가 내보냈습니다. 걔들 보면 싫다고 하겠지. 상관없어요. 계속 내보낼 거예요. 얄팍한 사람들. 아, 여기 셀트는 잘 넘어가야 된댔어요. 223,000원 못 넘어가죠, 일단. 여기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머지 감정은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나쁜 뜻이 아닌데 받아들인 사람도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수도 빠지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자꾸 힐책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달라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달라지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달라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저도 이야기했어요. 저도 느끼고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하랍니다. 돈을 벌어도 잃어도 저하고는 아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성토하시라고. 자, NC소프트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이고요. LGU 플러스도 뭐 여기 지킨 별 문제 없어요. 자, GS홈쇼핑 좀 올라가자. 아, SK 이노베이션 좀 쳐지려고 하고 있네요. 장은 좋은데 별로네 오늘. 왜 이렇지? 누가 무료로 주식 강의 170강 공짜로 올려놓습니까? 뭐 들으니까 뭐 후지던가요? 그것만 달달달 외워도 주식에서 깨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붙잡고 연차를 내든 뭘 내든 붙잡고 될 때까지 한번 해드려볼게. 읽는지 옆에서 딱 지켜봐 줄게요. 그래서 하는 거 제가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21선 밑에 있는데 왜 사십니까? 이렇게 체크만 해줘도.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 여기서 돌파, 20일 돌파 딱, 그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실행에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사라고 안 하지. 그죠? 약간 고점대라서 우린 또 풀빵이니까. 그죠? 20일 올라탄 장대 양봉 사면 되잖아. 그죠? 안 사서 그렇지. 많이 올라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잖아. 그죠? 이런데 살 수 있어요. 우린 샀어요. 양아 질러 사잖아.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구나. 자, 양 여기다 여기 그지? 그리고 여기 오기 누님한테 사라고 그랬잖아. 틀렸습니까? 좀 빠지고 있는데 마이너스인데요. 오기 누님 이제 불어쓰겠네. 오기 나 성일인데 지금 불어쓰지 NC소프트. 농담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만은 GS홈쇼핑만 올라가면 돼요. 그럼 문제 없어요. 왜? 포인트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사는 포인트 맞거든요. 지지권 올라가지 않습니까? 던져라고 쌩 난리쳤어요. 여기서 빠진다고 셀트리언 못 던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케어한다고 반등할 때 매도하겠습니다. 반등할 때 매도해가지고 다 피했지 않습니까? 손해봤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아니면 중장기 투자자든 매도 시그널, 매수 시그널 좀 잘 지키십시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깨질 것 뻔히 눈에 보이는데 왜 들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이 수긍이 되시면 그렇게 옮기시면 되는 거고, 그럼 본인이 팁으로 생각하고 매도 시그널 좀 더 잘 챙겨야 되겠다는 팁을 한번 가지시고, 다음에 그러면 손실 내지는 수익 난 거 토해내는 거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그냥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그냥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GS 홈쇼핑 올라야 된다. 이거만 오르면 큰 문제 없는데 SK 이노베이션도 위에서 갑자기 처지네. 아, 서천 누룽지? 땡큐. 야, 진아, 니도 골프 빵꾸 내고 와라. 아, 갑자기 상을 당해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죠. 와라, 빵꾸 한번 내고. 골프는 라운딩 때문에 한명 빵꾸 나면 안 되지? 1박 2일에서 제대로 몇 시간을 강의할 건데, 거기서 제대로 한번 딱 훑고 딱 가야지. 좋지. 아, 시장은 좋은데, 영, 우리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별로예요. 별로일 때도 별로이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기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순환매, 순환매. 아, 그 종목만 쭉 다잘 가면 좋죠. 근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만 하죠, 그죠? 오늘 강세가 지금 IT 전기전자하고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딴 거, 그다음에 뭐 여기 금융 이런 건 별로예요. 그냥 별로고 나머지 막 많이 죽었던 거는 살짝 잡아놨지. 딴거 없어요. 코스피가 0.5 정도 아닙니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물로 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일단 매수세 들어온 거 바람직해요. 기관도 매도세 약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매수세로 한 20, 30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들어와라. 뭐 저기다 이거 들어와라 가로눌러. 아, 너 미치겠어. 제가 하면서도 웃겨요, 조금. 160억 코스피 들어가 있고, 코스닥은 한 100억 정도, 120억 정도 마이너스 있네요. 자, 이 베이시스 확대돼야 돼요. 0.8 이상, 1 정도로 확대돼야 프로그램 더 추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네이버, 네이처셀, 강원랜드,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등등등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네. 죄송합니다. 어쩐지. JYP 등등등 매도 들어오고 있고요. 매수세는 한번 봅시다. 매수세는 삼성전기. 야, 오늘 잘 가죠, 확실히. 사마콘덴서. 야, 전기전자가 그러니까 낙폭이 좀 있었던 애들 땡깁니다. 셀트리온. 하이닉스. 그죠? SDI 등등등. NC소프트도 있긴 있어요. 됐고. 자, 환율. 야, 올라가지 마라. 환율 올라가면 안 돼요. 1140은 뚫고 올라가면, 1143은 여기 고점 뚫고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밑으로 쳐져야 돼요, 빨리. 저 밑에 박스권으로.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1350원 정도로, 1300, 1135원 밑으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GS 홈쇼핑 사람을 감질맛 나게 만들고 있는데, 왜 감질맛 나느냐? 딴거 감질맛 안 나요. 밑으로 빠질까봐 겁이 나는 게 아니라, 호가가 촘촘하지 못해서, 그게 지금 좀 오래돼서 그래요. 뭐 빠질까봐 쫄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빠지면 잽싸게 던져버리면 되는데, 잽싸게 던지려니까 호가가 안 촘촘해. 많이 던지면, 우리 때문에 더 빠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신경 쓰이는 거지. 이거 뭐좀 빠진다고 안 올라간다고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쫄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던져야 돼요. 나중에 자 GS 홈쇼핑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던질 때잘 던져야 돼요. 이거 갭도 보십시오. 지금 400원 차이 나요. 400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00주 정도 그냥 때려버리면 밑에 부욱 빠집니다. 시장가를 던지지 마세요. 이거는 딴건다 시장가 던져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살살살살 던져야 돼요. 세게 때려 던지면 다 빠져요. 본인이 던져야 다 빠집니다. 그리고 두두두두 같이 던지면 난리 나요. 살살 던지세요, 살살. 나중에.
10주면 190. 100주 해봤자 19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주 던지면 여기까지 다 잡아먹어요. 지금 얼마가 빠지느냐 하면 100주를 던지게 되면 시장가를 던지게 되면 근 2000원이 빠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던져 다 빠집니다. 그러면 안 돼. 사사사살 던져라.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사살 던지고 여기 대놓지도 마.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주가 못 올라가게 틀어막는 거라고 욕심 부린다고 여기 대놓으면 안 돼요. 매도 잔량 쌓아놓으면 못 올라갑니다. 절대 대놓지 마세요. 우리 지금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이거 테크닉이야, 테크닉. 누가 무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줍니까? 진짜로. 대놓으면 못 올라가게 내가 스스로 길목 막고 있다 딱 생각하면 돼. 대놓지 마세요. 딱 나오는 호가에만 사살, 사살 던지세요. 100원, 200원 아껴봐야 소용없어요. 사살 넣는 것만 세게 말고 사살 던지지. 절대 가로막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 오늘은 남북 경협이 조금 반등 나오고 있네. 반등 나와도 추세 다 꼬꾸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못 던지네 있습니다. 여기서 못 던지네. 착살났어요. 좋아하지,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빠진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 다 어그러졌어. 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할거 없어요. 올라간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열락이 빠졌어. 추세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2차전지. LG화학 좋아 보인다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안 좋아 보입니다. 왜? 저항대에요, 저항대. 올라가도 늘려주고, 올라가도 밀리고 하다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38만 이상 돌파하고 눌려주는 한 36만 원대나 37만 원대 관심 가질 겁니다. 추세 확 깨졌기 때문에 안 해요. 여긴 했었어요. 왜? 여기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예상하고 했는데 뭐 적당히 먹고 조금 끊어내고 또 손절도 조금 하고 나왔는데 안 해요. 별로 안 좋습니다. SDI 좋아요. SDI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갔다가 내려오면 추세 전환 다시 돌파하는 거거든요. 이건 좋아요. 지금 안 해요. 왜? 밑으로 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한 25만원 확인하고 딱 눌려주는 24, 5만원대, 여기 24만 5천원대, 이런 때서 매수할 겁니다. 기다릴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매수세 한번 볼까? 기관 매수세 좀 있어요. 낙폭이 커서 좀 많이 죽어서 그렇지. 우상향, 그래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SK이노베이션, 21에서 좀 세게 밀리고 있는데, 그죠? 아래꼬리 좀 땡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비정유 분야인 2차전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LS 삼성이 빠진 거 보십시오. 안 좋습니다. 이런 거는. 사마콘덴서 아직 안 좋아요. 하락 추세입니다. 어떻게 된다? 여기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9% 강하게 상승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처질 가능성 높아요. 근데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눌리목 준다? 그러면 좀 시간 걸려요. 접근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몇달 기다려야 됩니다. 일진 머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한 시간 많이 걸려야 돼요.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외국계 핵폭탄 맞고 있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21만원 깨지면 상당히 곤란하다. 상당히 곤란하다.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 모양이냐? 저는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인다.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20만 5천원도 보이고요. 21만 깨지면 19만원 정도도 보입니다. 지지 저항에 의해서. 여기 있죠, 여기. 거기까지 쳐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 밑으로 쳐진다던데, 그게 이상한 분석입니까? 물어보세요. 아니요. 여기가 위태롭네요. 21만원 깨지면 그렇게 분석하는 건 결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열락이 밀렸네요. 2억, 이격이 커서 2억 좁히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강력한 장들이 많이 산재하네요. 23만원, 24만원, 25만원, 곳곳에 저항이 산재하네요. 야, 추세는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 역배열로 돌아섰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꼭 들고 가십시오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분석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실적이 바이오 중에 괜찮은 걸로 판명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별로 빠집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올라가야지 그러면 증명이 됐는데 좋은 종목으로 왜 내려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틀렸어요? 제 논리가 틀렸어요? 실적이 좋고 확인이 됐고 괜찮은 종목이라고 확인이 됐으면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왜 내려가냐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저점 깼습니다. 그죠? 65,000원에 전저점 깼어요. 추가 하락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다.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 전저점 여기는 안 깼습니다만 5일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밀리고 있어요. 별로 안 좋은 모습이랍니다. 생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일선 돌파했습니다. 그럼 425,000원, 429,000원권에 저항까지 여기 얼마나 강하게 반등 나오느냐.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나오면 그나마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면 되고, 다시 5일선 밑으로 쳐지면 전저점인 357,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인 폭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주 접근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미약품 볼 것도 없습니다. 안 좋아요. HLB. 자, 여기 82,000원 깨면 곤란합니다. 밑으로 더 쳐집니다. 75,000원까지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어디? 96,000원권 강력한 저항 받을 수 있다. 여기 앞전 전저점 인근인 83,000원 깨지면 77,000원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다. 접근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라제는 다 깨졌어요. 밑으로 쳐질 일만 남았다. 올라가도 74,000원 돌파하기 힘들어 보이고, 밑으로 쳐지면 67,000원이 깨지면 62,000원, 그것이 깨지면 53,000원, 그것이 깨지면 45,000원권인 여기 밑으로 확 쳐질 수 있는 1, 2, 3, 4, 5, 8호까지 쳐질 수 있는 93,000원에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67,000원이니까 93,000원이 얼마입니까? 26,000원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인근 26,000원 빼면 대략 5만, 4만, 47,000원까지 여기네. 여기 전저점까지 빠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와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면 목표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고, 목표치가 하락으로. 그죠? 올라가면 못 올라갈 거예요. 튕겨 내려오는 게 기본입니다. 안 튕겨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 계시잖아. 달림하고 계시잖아요. 별이님이 마음고생 좀 있으실 텐데, 하여튼간 본인이 잘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고, 누구의 말을 더, 그냥 논리적으로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말이 신빙성이 있다면 제 말을 참고를 하시면 될 테고, 다른 분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면 그분 말씀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뭐 무슨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마음을 제가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신라젠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 종목 빠졌다고 안 팔죠? 안 올라갑니다. 내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린다? 영영 안 올 수도 있어요. 뭐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처럼? 20년 지나도 본전 안 올 수 있다고요.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 드린 종목입니다. SK텔레콤이 잡주입니까? 우리나라 통신주의 대장이에요. 대장. 끝내주는 종목이에요. 우량주 맞잖아요. 근데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량주를 여기 상승 초입에 잡아야 되는데 1년 만에 대박이 났잖아요. 10배 올랐습니다. 9배. 1년 만에. 뭐하고 비슷합니까? 바이오주들하고 비슷해요. 바이오주가 2017년도에 거의 뭐 4배, 10몇배 오른 거 천지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적당히 잡았으면 셀트리온 같으면 한 10만원, 그 밑에 잡은 사람도 있겠지만 10만원권 잡아가지고 갔으면 몰라도 36만원, 30몇만원대 물려가 안 팔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잘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영 못 갈 수 있다니까요. 아니 SK텔레콤은 나쁜 회사입니까? 핸드폰 아도 찍은 회사인데 거의, 그죠? 1위 회사 아닙니까? 거의 통신주 중에. 특히 더 옛날에는 1999년도에 꼭대기에서 50만원 샀으면 20년 지나도 아직까지 40% 손실이라고요. 1억 샀으면, 여기서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20억도 될 수 있을 건데 6천만원 됐어요. 4천만원 이런 게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잃어가지고 19억 4천만원 손실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3번 눌러보십시오. 근데 중장기로 들어가면 무조건 벌 것 같아요. 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어디서 자꾸 중장기 가느냐가 중요하고, 중장기를 하더라도 매수 매도 시그널을 잘 준수해가면서 사고 팔고 넣고 빼고 해야 되는 거지. 끝까지 들어가면
잘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이오메드도 맛이 같고요. 안 좋습니다. 네츠셀 이거는 주가 조작 혐의 있으니까 이런 거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거를 5천원 간다 그랬어요. 2만원에서. 와, 너무 너무 많이 빠지는 거긴 한데 5천원이 보여요. 4,700원 찍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35,000원과 2만원 사이에 15,000원 갭을 보면 15,000원 빼면 2만원에서 5천원이 보인다고. 목표치 선정. 닥터K가 끝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치 선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55만원 간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55만원. 여기서 60만원에서 45만원 빠졌으니까 15만원 갭이 있으니까 50만원에서 반등했으면 15만원 빼면 35만원까지 빠질 수 있네. 35만원 사면 40만원까지 가는 거 보여드린다. 바로는 오잖아요. 방송 가 돌려보십시오. 이날 딱 들어가 돌려보십시오. 5월 3일 날. 밑에 33만원도 보이니까 거기까지 더 빠져도 살수 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가보십시오. 했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했어요. 방송에 단독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뭐, 불리하고 안 맞으면 뺀거 아니냐? 안 맞은 것도 별로 없지만, 저 거래에서 마이너스 500만원 되고 하는 것도 다 올려놓는데, 그 멋이라고 안 올리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 쑥 들어오더니, 실전 투자대 뭐 있는데요? 하면서 구태꼴만씩 남기고 가대. 실시간 방송에. 니 그렇게 잘하면 실시간 해라. 이 말인가? 아니면 뭐 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나가고 없는데, 안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시고. 자, 포트폴리오 그만 합니다. 순환매 돌아가면서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잠깐 쉬어주고 다시 반등세 나오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LGU 플러스는 강하게 한번 딱 매수세 들어와서 한번 이거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주도주기 때문에 외국인 관심들이 계속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밑으로 팍 깨지진 않아. 여기서 눈치채면 돼요. 여기서 밀렸는데 잽싸게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밀렸는데 잽싸게 들어올린다. 아, 누군가 여기 밑에는 지키고 싶어 하거나 여기는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엔씨소프 추가 상승하죠. 여기 위에 꼭대기까지 쫓아갈 겁니다. 45만까지 들고 갑니다. 안 팔아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바로바로 팔아라 그러고 어떨 때는 안 팔죠. 그런 걸잘할줄 알아야 돼. 왜? 끝내주기 가는데 뭐하러 팝니까? 그리고 위치가 20이라고 딱 인근했죠. 이런 게 팁이에요. 핵심 팁이에요. 이런 게 20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돌파했어. 그리고 20일 인근하면서 돌파 양봉 나오는데 뭐하러 팝니까? 올라갈 건데 매수 타이밍입니다. 어저께 못 샀거나 했던 사람 오늘 매수 들어온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야뭐할거 없냐 이러고 딱 보다가 야 이거 할 만하네, 여기만 깨면 할 만하겠네 이러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서 전고점 인근만 팔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좀할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 가면 전고점 인근 가면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물도 맞고 또 단기 목표치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딱 목표치 잡을 겁니다. 일단 GS 홈쇼핑 뭐 그만 그죠? 저, 아, 지수에 비해서는 별로 영양가 없습니다. 그죠? 지수가 0.13이네. 0.13. 채팅 잠깐 읽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무료 방송하고
왜 제가 열 올리는 줄 아세요? 지금 제가 카톡을 보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통받아봐서 알아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그 정도 그 사람이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이 투자에서 돈을 잃는다는 게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로 옆에 있는 지인, 그러니까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심리적으로 고통이 온답니다. 부모 형제 죽은 거하고 비슷한 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를 것 같죠? 진짜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고통인지 제가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과함도 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로 제가 무료 방송인데 과함 깨끗 지르겠어요. 좋게만 이야기하면 되죠. 아, 그렇게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유, 달님, 신라젠, 기다리시면 잘 되지 않겠어요? 네.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고맙냐고요. 던져야 될것 같은데요? 더 빠질 수 있어요. 목표치를 보면 밑으로 빠집니다? 듣기에는 거부할지 몰라도 그게 진정으로 달님한테 도움 드리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거슬리고 목소리 톤이 높아져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저는 감정을 비교적 숨기지 않는 편입니다. 자제하려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숨기고 싶진 않아요. 왜? 그걸 숨김으로 해서 원래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반감돼야 된다 할까요? 100%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 전달이 안 되면 뭐가 좋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거북해 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도,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앞으로도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플러스 지금, 출발했고요. 코스피 0.23%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1.68, 61%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489억, 거래소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매수세 확대됐으면 좋겠다. 기관도 기습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으로 좀 돌았었으면 좋겠는데 기관이 매매하는 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침에 매수로 들어오면 거의 매수가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비교적 한 80, 90%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냥 매도로 잡히면 거의 매도로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외국인 좀 달라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은 패대기까지는 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양대 시장 다 5일선을 돌파했습니다. 양호입니다. 5일선이 가장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이격이 있죠. 20일과의 이격. 그러면 반등폭도 제법 있을 수 있다는 게 기본입니다. 이평선의 기본이기 때문에 왜 급락했으니까 반등도 강하게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매도를 청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세라든지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됐다는 걸 확인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 선물 외국인이 매도보다 매수 들어온 게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기관이 받아줄 수 다행이지 반대로 개인이 받아주고 이러면 지수 더 흔들림 강할 텐데 일단 외국인이 선물로 지수 컨트롤하고 있다. 지수는 2025 여기를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는 종가인 거는 안 깼으면 좋겠어요. 그럼 강하게 간다. 20일 깨면 밑으로 처질 수는 있습니다. 2020까지 마지노선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5일선을 돌파 그대로 완료시켜놓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장대 양봉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10시 반 되면 자, 중국 개장합니다. 중국이 중요해요. 지금 20일에 딱 이평선에 걸려가 있는데 아마 돌파 오늘 하지 않을까. 바램과 함께 오늘 돌파하지 않을까. 왜? 여러 가지 다른 해외 시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여기 중국 애들이 여기를 딱 돌파해주고 전고점 인근까지 60일 인근까지 강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도 같이 힘받아서 같이 간다. 그렇게 판단하겠고 장중에 해외 선물 체크하셔야 됩니다. 해외 선물 미국 나스닥 다우존스 선물 체크하셔야 되는데 양호입니다. 플러스 0.26% 다우존스 선물 상승 중이고요. 자, 나스닥 그냥 보합입니다. 0.08.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적당하니 마이너스권으로 대폭 0.5 이 정도만 안 빠진다. 0.5% 안 빠진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양호다. 가능하면 플러스 나오면 더 좋겠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종목들, 너무 성급하게 올타트K 방, 채팅방 회원들 내지는 저 의견 듣고, 같이 동참했던 분에 한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NC소프트 추가로 가죠. 간다 그랬어요. 자, LG유 플러스도 여기만 지키면 문제 없어요. 자, GS홈쇼핑도 실적 내일 그냥 그만하게 나오고 딱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면 문제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셀트리온 밑으로 처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돼요. 23,000원 못 뛰어넘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못 뛰어넘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요. 그죠? 여기 강력한 저항이에요. 여기를 깼으면 안 됐었어. 여기를 깼으면 안 됐었고, 여기를 올라탔었어야 됐습니다. 지수 올라가는데 반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냉정하게 보십시오. 냉정하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시겠죠? 자, 닥터K는 일터로 갑니다.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하고, 제 번업하러 한 시간이나 딜레이하고 갑니다. 그런데 싫어요, 눕는. 꼽는 새끼야. 뭐가 그래, 실례야. 니 같으면 니일 1시간 제끼고 하루 종일 3시간, 5시간, 6시간 방송할 수 있어? 남을 위해서? 있다면 댓글 좀 남겨봐라. 그리고 니 사이트 한번 올려봐. 내가 들어가, 형이 들어가서 한번 봐줄게. 알겠지? 여러분들, 무료 방송, 닥터K,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방송하고 있고요. 요새, 일정상 정확한 시간은 못 지킵니다만, 1시, 4시, 가능한 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놓으시면 실시간 알림 오니까요. 장중 스팟, 그리고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탁트케이 책임진다 방송.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9시부터 합니다. 한번 하면 3시간, 4시간씩 하는데. 참, 싫다고. 됐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반드시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무료인데 좀 들을만 하더라 하시면 SNS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무료던데 볼만하더라. 아침에 한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큰 흐름 잡아가는 거 이거 중요해요. 한번 날렸다고 날리지, 안 날리지 마시고,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잖아요. 또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좋으면 좋다. 반드시 좀 눌러주세요. 닥터K는 표현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랑해주는 거, 사랑받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하시고 싶으면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해주시면 닥터K는 힘이 되겠죠?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요새 4천원 벌고 있습니다. 방송 하루 종일 하는데. 광고 넣을 때 열중 시작하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